왜 강아지예요? 목욕시켰나봐요. 네. 어디서 났어요? 유기견 보호소에서요. 어제 입양했어요. 이렇게 이쁜 애를 버려요?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믹스라 아마 버려졌을 거래요. 소가 샀다가. 가요. 키우실 거예요? 씨앗이 안 키우면요. 키우지 왜 안 키워요? 고급진 혈통 아니잖아요.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. 무슨 혈통을 따져요? 부모님 이혼하시고 혹시 외로울까봐 한 마리 구했어요. 혈통 좋은 강아지 제대로 분양받을 수 있지만 가여운 애들 입양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. 맞아요. 저도 유기견 한 마리 입양할까 생각 중이었어요. 통하네요 우리. 완전 귀여워요. 헤어지게 되면 맘 변한 사람이 얘 포기하기요? 만일 나 싫어지면요? 시작도 안 했는데 헤어질 생각하세요? 사람 일 사람만 모르잖아요. 솔직히 조건 좋은 거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. 박가님 조건이 어때서요? 나도 이제 부모예요. 난 내 자신 잘 아는데 다른 남자들처럼 아부 못해요. 나중에 지쳐서 떠날 수도 있고요. 아부 상냥은 내 몫이에요. 전 하루라 듣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도다요. 그 말은 또 알아요? 얘 이름 없겠네요. 뭘로 지을까요? 이름 한 자씩 따요. 삼지. 삼지요. 괜찮네요, 삼지. 삼지야. 아유, 이뻐. 며칠 배변 훈련 시킨 다음에 줄게요. 키워보셨어요, 강아지? 어렸을 때 잠깐요. 어제 주사도 맞췄어요. 부모님께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? 나중에 언론 통해 아시는 것보다. 안 내켜요? 아니요. 좋아요. 웬 개예요? 입양했어. 저도 개 좋아하는데. 너 안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이름 쌈지예요. 쌈지야.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냐? 하여튼 생각.